경남 양산에 사는 남녀진입니다. 병가들에 대해서 보통도 봤고 실제로도 봤었고 많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여진아, 여진아 이렇게 부르는데 어디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모르겠어요. 언니가 왔는데 네.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 언니가 어디 있는데요? 바로 여기. 언니 여기 있으면은 남자는 여기. 여기.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아, 나가라고 같이. 그냥 좋은데 가. 괴롭히지 말고. 그놈이 담배는 진짜 씨. 지금 언니가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거 같은데. 뚜렷하게 지금 느껴지는 거는 애기 언니 그리고 할머니.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하려 해도 못하게 또 막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항상 아팠고. 누구세요? 본인은 누구세요? 같이 일했던 언니인데. 근데 왜 오셨어요 여기? 밥 네, 달라고 물 달라고 했는데 얘가 모른 척을 안 해? 나 여기 있거든. 여기 자는 거 먹는 거 뭐 하는지 다 봐. 얘가 나 가는 마지막 길을 봤거든. 그때부터 얘한테 있었지. 근데 얘는 모른 척 안 해 자꾸. 누구신가? 나 얘 할미. 할머니요? 어. 내가 얘를 너무 아껴서 보살피려고 했는데 주위에 너무 많아. 뭐가요? 괴롭히는 애들이.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 야가 힘들어. 많이 힘들어. 보고 있을지 않네. 어, 누가 왔다 갔어요? 많이 왔다 가시던데. 기억 안 나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기억 안 나세요? 안 나요. 손 왜 차신 거예요? 아, 지금 여기가 아파갖고. 왜요? 갑자기 여기를 탁 잡아요. 여기가 원래 인대가 끊어져갖고 인대 수술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그 언니가 가고 나서 이상하게 다리를 딱 붙잡더라고. 발목을 딱 붙잡더라고. 발목만 잡아요. 못 나가게 해요, 어디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타고 이렇게 올라와. 여기까지. 지금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주저앉았잖아요. 못 일어나겠어.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응? 힘들지?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뭐라 하겠는데 안 보이니까 네 자신도 못 믿겠고 너한테 신은 다 와 있는데 신보다는 귀신이 먼저 오니까 무섭고 두렵고. 여진아, 너 사주 팔자 생같이 무장을 해야 돼. 네가 제자다 보니까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 같이 살기도 힘들었을 거고 가정이 원활하지를 않았다. 어릴 때부터 이게 신기라는 게 사춘기하고 비슷하게 발동이 시작이 돼. 그럼 네가 열다섯, 열여섯 이때쯤부터는 뭔가 영향을 받는 거야. 영적인 영향을. 그러면 귀신도 보일 수도 있고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가위 눌릴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을 계속 그때부터 겪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이게 신병은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이제 거의 힘들다.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지금 다같이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찾아보자. 내가 보니까 너한테는 지금 신도 와 있지만 귀신이 더 많이 와 있어. 그거는 저마저 느낀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20대 전후로 나한테는 남자 연가가 붙었어. 그게 내가 보니까 자살한 연가야. 네가 신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영적 교류가 시작이 된 거야. 네가 열렸을 이때쯤부터 이제 남자 연가, 자살한 연가랑 이제 내출로 죽었던 이제 자기 언니인 것 같아요. 아는 언니. 뭐 신은 아니지만 조상 할머니가 와 계시고 진짜 자살을 해볼까? 뭐 어떻게 해볼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자꾸 지켜주는 애기 있고. 그리고 저 끝에는 보면 남자 연가가 또 하나 써있어. 그래서 이 방에서 거의 생활을 다 하고 저기 나가도 금방 들어오게 되고 침대에 눕게 되고 현관문 열고 나가기는 더더욱 싫고. 그래서 현관에 자기가 문지기도 아닌데 나가지 마라.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나갈 생각도 안 해요. 현재는 이 방 안에 연가들이 제일 거주를 많이 하고 사례자와 같이 있지만 그래도 피신을 자꾸 해요. 저희들이 오니까 여기서 자꾸 도망을 나가니까 이 집에 있는 연가들을 한쪽 기운으로 모아서 여기 지금 달아난 이 연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 사례자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몸주에 집을 짓고 있던 것들은 다 썩 나와서 딱아 몸주에 있던 삼촌자 자살하고 가고 약을 먹고 가고 목을 베고 갔다 자살기에 걸렸던 거 오늘 이 방 안에서 내 집이라 생각하고 이 몸이 내 몸이라 생각하고 혼이라도 들어왔고 넋이라도 들어왔으면 오늘 다 빠져나와서 저 연하당에 앉으세요. 이 몸이 있을 거야? 안 가. 안 가? 안 가. 왜 안 가?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왜 좋아? 같이 놀아주니까 좋고 네가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고 먹자 하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불쌍하다고 내 인생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부모도 버린 것 같고 형제도 버린 것 같아서 억울하다. 그래서 아무도 믿기 싫고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고. 왜? 근데 여진이만 딱 좋아하니까 알아주니까 제일 좋은데 왜 가? 그래서 이 연가가 제일 많이 지금 그래도 여진이하고 같이 죽으려고? 응. 그치? 응. 나도 억울하게 죽고 너도 살지 마라. 응. 살아봐도 소용없다. 너 아무리 노력해도 끝은 항상 안 좋다. 살지 말라 그랬지? 얘 데리고 갈 거야. 그치? 안 가. 여기서 나와라. 안 가. 눈 떠봐. 여기 보이지? 내가 옷도 샀어. 안 가. 언니지? 응.
올 한 해 들면서 아는 언니가 죽고부터 상문 주당에 같이 걸고 왔지. 그래서 언니가 제일 많이 보이고 제일 많이 느껴지고 맨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제일 힘이 세지. 파릇파릇하지 생생하고 자기가 죽었다 인정하기 싫고 아니야 이거 좋아한가 그치 둘이 의지하고 지냈고 둘 다 불쌍한 처지에 서로서로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딜 가 죽었어도 난 이랑 함께 할 거고 살았어도 함께 했으니까 죽었어도 같이 해야지 안가 안가 절대로 안가 절대로 안가? 안가 안가나 보자 안가. 그럼 언니 빼고 다 나오자 가자 얼른 앉아라 저기 눈 떠가 여진아 눈 뜨고 저 연가를 봐. 저기 올라갑시다. 지금 현재 가장 가까이 사례자 몸에 있든 왕래하면서 하던 연가들을 몸에서 잠시 우리가 귀신이 앉을 수 있는 연당으로 모셨어요. 자살했던 삼촌자 그리고 외삼촌 청춘에 조금 일찍 가셨던 오토바이 타는 거 엄청 좋아하셨던 분 그러면서 그 끝에 따라온 연가가 하나 더 있고 남자가 남자 세 명 내치를러 갔던 언니 그리고 할머니 자기 키워졌던 할머니랑 이제 유산을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삼신부정에 들어있는 그 아기가 오늘은 잠시 다 몸에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셔가지고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분들은 천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좋아하는 옷가지들이 참 많아. 저 빨간색 잠바들. 아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들이 가는 건가요? 그 남자분들이 저 빨간 잠바들을 다 좋아하더라고. 저걸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싶은 심정이지. 그걸 못하니까 이 아이가 나가게 되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문 주당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죽은 영가들이 죽으면서 사자가 오는 그 사자가 손을 잡고 이 아이한테 들어와 있으니까 죽을 눈이 계속 생기는 거야. 그럼 본능적으로 더 못 나갈 일이 생기고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본능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당사를 다 뺏겨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돈등이라 해요. 이제 조상들이 영가들이 죽으면 갖고 가서 쓸 수 있는 돈, 돈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돈 때문에 약을 못 써서 뭔가의 병을 앓다가 죽거나 다 힘들었던 영가들이에요. 그러면 이 돈에 포부진 걸 풀고 이 돈덩이 앉아서 저승갓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약간 한 거죠. 그냥 이 돈등만 했을 때는 영가가 움직임이나 뭐 이런 게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영가들을 매달아 놓은 거죠. 그래서 같이 가라고. 이제 앞으로 어떤 걸 이제 더 진행하실 건가요? 일단 이렇게 영가를 묶어서 우리가 조금 산신각이라도 가서 조금 빌어서 퇴마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사례자 몸에 분명히 신기가 있다 보니까 지켜줄 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이 오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오늘 가서 영가도 그냥 다 입고 가라고 줄 거고 갔다 오고 하고 나면 오늘은 힘들겠지만 내일은 청소를 깨끗이 해.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던 사이에 뭐 다 오셔서 이래 있었던 게 믿기지가 않고 또 저도 느꼈던 게 진실로 드러나니까 조금 놀랍죠. 좀 맑아진 것 같고 속도 좀 편해진 것 같고.